안녕하세요. 제이스토리의 정치장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현장은 46평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현관은 밝은 게 좋아서 중문, 신발장 모두 화이트로 통일하였습니다. 긴 신발장 맞은편은 원형 거울과 양쪽에 설치한 벽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거울 아래쪽에는 골드 스탠으로 포인트를 준 낮은 수납장을 제작을 했고요. 수납장 위쪽에는 템바보드와 골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중문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슬라이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현관을 천천히 보실까요? 바닥 타일은 마블 패턴의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여 현관을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하였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각 방 문틀 모양이 특이하죠? 사각형이 아닌 라운드로 목공을 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고요. 문에는 목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클래식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복도 벽면 하부는 액자 몰딩으로 시공하여 클래식한 느낌을 한층 더했고요. 벽면 마감은 모두 페인트로 시공하였습니다. 벽면에 액자 몰딩 시공 시 도배보단 페인트 마감을 더 추천해드리니 참고하세요. 거실 화장실은 화이트 마블 패턴의 벽타일로 밝은 느낌을 주었고요. 액세서리와 수전, 샤워부스 모두 골드를 사용하여 호텔처럼 꾸며보았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목공으로 벽체를 만든 후에 간접 등을 시공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기존에 있던 우물형 천정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로 시공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전체적으로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직부 타입이 아닌 매입 등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주방 입구에는 화이트 색상의 철제 중문을 설치했는데요. 거실과 주방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시공하였습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드린 거죠. 주방 싱크대는 고객님의 니즈를 최대한 맞춰서 시공했는데요. 복도 쪽 벽면은 커다란 통유리로 답답함을 해소하였고 상부장은 한쪽 벽면에만 시공하였습니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한쪽 상부장이 없어도 수납은 충분할 것 같아요.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연한 민트색의 도어로 시공하였고 상판 대리석은 24mm로 얇게 시공하여 심플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전자레인지와 밥솥은 하부장에 넣어 상판 위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주방 바닥은 거실 바닥과는 다르게 폴리싱 타일을 시공하여 물을 쓰는 주방에서 마음 놓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방 벽 타일은 호리병 타일로 시공하여 클래식함을 더해주고 후드는 상부장과 컬러를 맞춰 화이트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식탁 등은 고객님이 선택한 디자인인데 식탁에 맞춰 센스 있게 잘 고르셨어요. 안방은 침대와 붙박이장으로만 구성했는데요. 붙박이장은 심플하게 화이트와 골드의 조합으로 완성되었고 침대 헤드 벽면은 가벽으로 디자인을 넣어 심심하지 않도록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 위로는 벽 조명을 설치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화장대는 간단한 화장 도구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설치해드렸고 펜던트 조명으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좌측에는 넉넉한 수납이 가능하도록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거실 화장실과는 사뭇 느낌이 다른데요. 상하단 투톤으로 나뉘어 벽 타일을 시공하였습니다. 상부는 화이트, 하부는 퍼플 계열의 타일을 시공하였고 바닥 타일은 벽 타일의 색상에 맞춰 패턴 타일을 시공하여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네요. 액세서리와 수전은 거실 화장실과는 동일한 골드 제품으로 설치하였고 세면대는 하부장을 시공하여 수납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렸습니다. 상부장은 핑크 계열로 제작하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워낙 감각이 뛰어나셔서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와 디자인이 더욱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스토리 리뷰 현장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